안녕하세요 여러분, 헌터 팡이요. 오늘 제가 할 컨텐츠는 동해안에 어떤 생물이 사는지 간단하게 한번 쫙 둘러보겠습니다. 여기는 오늘 정한 포인트예요. 이런 낮은 곳에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 가지 생물들이. 바로 가죠. 자, 렛츠 고. 자, 이쪽이 제가 이번에 새로 발견한 스팟인데 정말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말하는 순간 지금 바로 나왔어요. 자, 여기 보이시나요? 자, 이게 뭐냐면 바다 달팽이 군소라고 합니다. 군소. 지금 이 정도면 아직 크지 않은 거예요. 중간 정도, 반 정도 자란 상태인데 이거에 한 2배에서 2.5배는 더 커져요. 자, 이 돌 한번 들어볼게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매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개가 숨어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자, 여기 이거 개고요. 자, 개 맞죠? 여기도 있습니다. 개. 얘 크다. 그냥 쫄짱개예요. 쫄짱개. 그냥 튀겨 먹으면 맛있어요. 자, 여러분 보시면 여기 말미잘이에요. 말미잘. 말미잘은 맨손으로 만지면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게 여러분 말미잘입니다. 말미잘. 되게 특이하죠? 지금 촉수를 다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척을 하고 있는 거죠. 돌 같은 데 붙어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이게 바로 말미잘입니다. 다시 심어줄게요. 가리비입니다. 죽었어요. 군소 또 있다. 군소 버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소라게가 있습니다. 소라게. 자, 슬슬 나올라 하죠? 자, 떨어뜨리면 나올 거예요. 아, 소라게 있습니다. 소라게. 자, 불가사리 얼마 전에 제가 키웠었죠? 방생했지만 너무 재미없어요 키우면. 근데 얘 진짜 크다. 와 거의 역대급 사이즈인데? 와, 얘 진짜 크다. 자, 얘도 놔줄게요. 군소마다 약간 색깔이 달라요. 얘가 색깔 변이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제 공처럼 됐죠? 자, 여기 공기놀이 하면은 안 되죠. 동물학대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살면 성게알 비빔밥은 미친 듯이 해먹을 수 있어요. 성게 크죠? 제 주먹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예요. 와, 이거 뭐야? 와, 해파리다. 와, 뭐야? 와, 뭐야? 무서운데? 와, 개 무서운데요, 여러분? 와, 뭐야? 이거 뭐야? 그럼 뭐야? 갑자기 뭐지 이거? 처음 봐요, 이런 해파리 여기서. 그리고 크기가 그 보시면 손바닥보다 훨씬 커요 지금. 와, 이거 뭐지? 근데 이 해파리가 진짜 만지면 안 돼요. 조심히 만져야 돼요. 와, 이거 뭐지? 자, 일단 밖으로, 이거는 궁금해서 무조건 꺼내야겠다. 와, 뭐야? 와, 이게 너무 생긴 게 너무 무섭게 생겼다. 와, 여러분 보이시죠? 와, 이거 뭐야? 와, 오, 야, 무섭다. 뭐 언제 나한테 뭘 할지 몰라 얘는. 와, 진짜 대박이다. 이게 뭐지? 와, 여러분 좀 관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이 해파리가 이런 데 있다고? 저기 보시면 너무 화려하죠? 자, 근데 이런 게 함부로 절대 만지면 안 돼. 해파리 독이 너무 세기 때문에. 센 종류는, 얘는 지금 무슨 종류인지 모르겠는데 이 밑에 촉수를 무조건적으로 조심하셔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다시 뒤집어 볼게요. 이게 약간 우주 비행선 같다. 야, 이거 펄럭펄럭 하는 거 보세요. 여기 제패하러 왔다가 최상위 포식자 헌터 팡을 만난 거잖아. 불쌍한 녀석. 뭐 지금 뿜고 있어요. 보시면은 저 액 보이시죠? 액, 촉수. 저런 거 하나하나가 다 촉수고 독일 수 있거든요. 해파리는 항상 여름철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 해파리한테 뭘 줘볼 게 없을까요? 해파리도 뭐 육식성이 아닌 애들도 있지만 육식성인 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이 성게를 뗄 때 팍 떼야 돼요. 아니면 붙으면은 진짜 못 떼요. 자, 이렇게 팍 떼야 됩니다. 예, 크죠 성게. 자, 해파리한테 한번 줘볼까요? 자, 해파리한테 성게를 줘볼게요. 자, 성게가 들어갔어요. 어? 성게가 사라졌는데? 어? 뭐야? 성게를... 아, 성게를 떨어뜨렸네요. 아, 성게 네 스타일 아니구나. 미안해. 여러분 해파리는 진짜 신기하다. 진짜 너무 신기해요. 와, 너무 신기해. 아직도 저기 있어요 지금. 아니 그냥 해파리 저도 바다에서 많이 봤거든요. 근데 쟤는 너무 큰데? 자, 여러분 어떻게 동해안의 생물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오늘 어떻게 재밌으셨나요? 조용히 해. 해파리는 저도 보고 놀랐습니다. 사실 더 찍고 싶었는데 배터리가 다 돼서 못 찍었어요. 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파이어.